슬픈 일입니다. 여러분 지금 북한을 보면 김정은 생각하면 막 열받고 북한 생각하면 열받으실 수 있는데요. 더 멀리 보셔야 되는 게 남북이 원래 일본 식민지 됐다가 그대로 이렇게 해방됐으면 됐을 텐데 우리 힘으로 못하고 미소 도움 받아서 하다가 절단난 거예요.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게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. 우리가 원래 이렇게 싸울 일이 없었는데 외세에 휘둘리다가 또 거기에서 자기 권세 얻으려는 소수 모르베들이 우리 민족 전체를 이간질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요 고리를 안 풀면 당당하십니까? 지금 자꾸 북핵이니 뭐니 이런 위기가 올 때요. 위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으라는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. 문제를 풀어라. 북한 무시하고 그냥 살지 말고 문제를 풀어라. 북도 깨어나게 해서 함께 다잘 살게 해라. 그래야 이 단군 후손이 홍익인간 정신을 얘기할 수 있다. 자기 민족 문제도 못 풀면서 무슨 홍익인간을 얘기합니까? 저도 지금 현실만 놓고 보면 북한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죠. 제발 우리 건들지만 마. 형제는 형제인데 좀 또라이 형제라 우리 집에 좀안 찾아오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멀리 보면요. 근본 문제를 안 풀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될 거다. 또 멀리 또 이민 가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옆집 바로 위에 살아요. 아, 다 담이 붙어 있어가지고 담 너머로 보니까 자꾸 핵을 만들고 있어요. 돌아버리죠 이게. 이게 이 원인을 봐야 됩니다. 이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은요. 우리 민족이 원래 이럴 일이 없었어요. 외세에 도움받아서 해방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. 거기에 소수 모르베들이 자기 위해서 민족을 버린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. 그럼 이거 바로 잡아놓지 않고 그 마음이 편하신지 저는 항상 양심에 물어서 할 뿐입니다. 제가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양심에 혹시 좋은 생각 없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. 제 양심엔 이게 계속 걸리는데 그래서 저대로 풀어보려고 유튜브를 만들어 뿌리죠. 저대로 해답은 있습니다. 북한에 유튜브 들어가길 바래요. 북한에서 제 강의 보시다가 몰라 하다가 견성하시고 육바람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 북한도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이러고 살게 아닌데 하고 각성하시는 분이 나오면 재밌어질 겁니다. 그것도 무슨 우리가 그 홍익인간 정신으로 각성하자는 거지 무슨 특정 종교 특정 이념으로 각성하자는 거 아니에요. 그게 양심에 제일 부합하니까 우리 민족의 그 한과 그런 우리 민족의 정서에 제일 부합하니까 홍익인간 하자. 형제가 굶고 있는데 발 뻗고 잘수 있냐 하는 그 정신 하나를 가지고 큰 대승적인 길을 열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.